윌리엄, 여기 어디야? 예방접종 하러 왔는데 괜찮겠어? 처음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아빠 입장에서도 되게 걱정도 되고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고 싶었고. 태호 들어갈게요. 네. 태호 들어오래, 태호 들어오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누가 진료를 보는 건가요? 네. 태호요? 네, 태호요. 정태호요. 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그리고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까지 다섯 개인데 예? 이거를 주사 다섯 개요? 다섯 개인데요. 주사 두 개에 나눠서 맞습니다. 그럼 양쪽 맞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쪽 허벅지 하나씩 하나씩 해서 오늘 주사 두 개 맞을 거고요. 되게 편안하게 앉히시고 오오 잠깐만 우리 오줌이 잠깐만 사봅시다. 동전 주사 맞는데 호흡기 좀 잡아주실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도 괜찮고 우리 주사 준비합시다. 이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니까 뭐 그냥 잘 맞을 거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동생 앞으로 좀. 동생 다 나갈게요. 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잘했어요. 아유, 윌리엄, 어떡해요. 잘했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동생 끝났어. 오늘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목욕 안 되죠? 네, 네. 오늘은 목욕 안 돼요. 네. 지금 보니까 땀을 좀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한번 체크해서요. 네. 몸에 근육량, 지방량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검사 들어갈게. 피하고 몸무게 좀 재주시고요. 아, 예. 저, 네, 이리 오세요. 자, 이제 수발복 올라가서 서보실게요. 기본적인 키 몸무게부터 체지방량 그리고 혈압을 재보는데요.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의 혈압은 아빠 하나? 로이야 아빠가 윌리엄 조금만 안아주고 우리 로이 안아줄게요. 알았지? 알았어. 높은 혈압 수치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경동맥 초음파가 이어지는데요. 고혈압약만 드시나요? 고지혈증약도 같이 드시나요? 고혈압약만 먹어요. 고혈압약만. 심상치 않은 표정의 의사 선생님.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혈압도 지금 많이 높으시고 특히 최저혈압 부분이 고혈압에 해당될 정도로 높으시고요.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내장지방도 너무 높으세요. 네. 네, 내장지방이 저는 솔직히 20까지 나오시는 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지금 지방을 한 35kg 정도 빼셔야 되는 걸로 네. 나와 있고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뇨나 고지혈증 가능성도 많이 높으세요. 많이 높으세요. 이리 와. 이렇게 오세요. 경동맥 초음파까지 체크를 했는데 네, 네. 지금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세요.
아, 진짜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양쪽 경동맥에서 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동맥이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면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의 위험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거의 위험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고야. 진짜 내가 솔직히 건강하지 않은 게 내가 알고 있는지 오래됐지만 이런 충격은 솔직히 이때까지 그게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애기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느낌이었고. 그 27살 때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아버지 들어가셨거든요. 아... 뇌출혈로 갑자기. 갑자기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고혈압이 있었고 저도 한 21살 때 그래서 한 20년 동안 고혈압약 먹고. 아유, 야, 그러면... 근데 좀 그 뇌출혈 이런 것 그런 것 좀 마음이 걸려요. 근데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진짜 이게 난 얘한테 그런 그런 충격 주고 싶지 않아요. 아까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이고. 솔직히 저 어렸을 때 저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았을 때 별 추억 없었고 일찍 이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겼을 때부터 너무 막 행복하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버지로서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얘 때문에 이제 생활 바꿔야죠. 분유 먹을 때 내 손가락 이렇게 잡고 믿음 자리에 나이고 내 자리에 우리 아빠 그래서 그런 그런 생각하면서 야 아버님이 엄청 유명이시네. 왜 윌리엄 어디 있어 윌리엄? 오 그렇지 윌리엄. 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이런 사진 나랑 똑같은 포즈에 여기 윌리엄 내가 누워 있고 이런 거 찍고 싶은 거예요. 아 이런 거 찍어보고 싶다고요? 네 이런 추억 나중에 윌리엄한테 주고 또 윌리엄도 아이 나면 그 아이하고 찍을 수도 있게끔 찍으면 되지. 그러니까, 찍으면 되잖아요.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저 안 그래도 그 옷은 네. 미리 만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냥 찍으면 되겠네. 됐어. 와 이름이 새겨진 사진 속 그우시네요. 자, 요 포즈 똑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누워보세요. 요거처럼 요거 보시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손은 이렇게. 자. 다시 돌아, 윌리엄. 자, 돌아갔다, 돌아갔다. 됐다. 오, 지금 그 자세야. 그 자세, 그 자세. 그거야.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다리, 다리. 둘. 내려.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 나왔어요? 나온 것 같아요.
인생의 첫 번째 스승 아버지, 이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있을까요?